네, 이번 에피소드는 제3장입니다. 3장에서 다룰 주제는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주소창에 아무것도 없이 루트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화면 Welcome to Rumble.io 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유저즈라고 하는 유저즈 하면은 이렇게 사용자 호세 브루스 크리스 3명이 나타나고 있죠. 이 책의 저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뷰를 클릭했을 때 호세에 대해서 호세만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뷰 누르면 브루스만 나타나고 Showing user. 그리고 주소창을 보시면 여기에 2로 바뀌었죠. 다시 3번 세 번째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유저 다음에 3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제3장의 주제예요. 그리고 코드 샘플은 여기에 보시면은 있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컨트롤러즈 뷰즈 템플릿이에요. 여기에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리스팅 디렉토리가 있고 밑에 럼블이 있는데 완성된 것이 럼블이고, 그리고 이 완성본까지 가는 단계 중간 단계의 파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리스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럼블 립에서 럼블 웹에 이렇게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가 처음에 이런 형태였다가, 그리고 한번 체인지 원돼 있죠. 한번 수정해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죠? 그리고 최종 형태가 되는 것은 리스팅이 아니라 럼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유저 컨트롤러잖아요. 여기 최종 버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최종 버전에 보시면 추석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드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이런 추석들을 좀 넣어뒀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보시는 코드와 제가 이쪽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주석을 넣은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해서 이 흐름을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임시 파일 하나 만들어뒀어요. tempexs라는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다가 제가 뭘 하다가 무슨 말 하다가 했는지 가끔씩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에피소드에 설명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tempexs 파일이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코드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에는 이 tempexs 파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파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주제를 살펴서 말씀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챕터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설명만 듣고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그죠? 설명 듣고 난 뒤에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코드를 재현해 보셔야 됩니다. 코드를 재현. 그러니까 책을 보지 않고 소스 코드, 제 3장 같으면은 이 3장이 있잖아요. 3장에 럼블 앱이 있죠. 이 앱이잖아요. 이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서 다 만드느냐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피닉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것은 몇 줄만 추가를 하면은 이 럼블 앱이, 럼블에 원이 앱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뭐 컨피그를 새로 하나씩 다 작성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99%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1%만 추가를 하면은 이 럼블이라는 앱이 만들어지니까 한번 이 코드를 재현해 보시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교재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읽어볼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과목들 여러 개의 과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공부들 막 앨리스 인 액션도 있고 런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교재를 반드시 보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책은 교재를 반드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씩 한 문장 빠짐없이 읽음으로 해서 훨씬 더 이해의 폭을 깊이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tempexs 정리를 해뒀습니다. 먼저 alias, rumble, account, rumble, account, user 두 개 다 alias 해뒀어요. 이렇게 해둬야지 나중에 제가 코드를 구성하기가 조금 편리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갔나요? 자, p
뷰에서 지금 터미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피닉스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터미널. 네, 동작하고 있군요. 지금 동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들어왔네. 요걸 복사를 했어. 먼저 엘리어스를 해두는 이유는 여기 IEX 환경에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트와 맵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복습 삼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맵이에요. 그죠? 맵이고 유저점 유저네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느냐 하니까 유저네임이 글자 보시면 스펠링이 틀렸잖아요. 그죠? 다르죠? 이렇게 맵의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 오류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달라요. 만약에 호스트에서 유저 스트럭트이고 네임은 호스트 발레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account, Rumble account user. 이 user라고 하는 것은 Rumble account user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 alias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ame의 username. 그러니까 Rumble account user란 게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디쯤 있나요? 여기 있겠죠. account의 user. 자, user의 Rumble account user의 ID, name, usernam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드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호스트 네임 하니까 호스트 발레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 띄어쓰기 나중에 하십시오. 여기 띄어쓰기를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호스트 네임인데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템퍼 다시 불러왔어. 이렇게 크리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보시면 스펠링이 틀렸죠. 키가 틀렸으면 is 바로 L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게 맵과 스트럭트의 차이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스트럭트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럭트는 맵인데 맵에서 그냥 이렇게 데이터 오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하나의 간단한 어떤 헬퍼 기능이에요. 그게 스트럭트입니다. 그리고 맵에 지금 맵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트럭트죠. 스트럭트는 맵에 스트럭트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불러보시면 이렇게 Rumble account us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맵과 스트럭트의 차이죠. 간단하죠? 자, 다음 그 다음번 내용을 또 좀 보겠습니다. 이걸 뒤로 조금 물려놓을까요? 뒤로 놓고 자, 다음번 account와 user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좀 구성을 할 거예요. 이번에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럼블 이게 지금 웹이죠. 리스팅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완성된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봤던 내용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동작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려면은 일단 리스팅 유저에서 유저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뭐가 필요하나요? 일단 유저들이 있어야 되겠죠. 유저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리스팅 유저에서 그러니까 유저에서 이런 있는 지금 우리가 확보된 유저 사용자들의 목록을 쭉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세 개 표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 한 명 한 명에 이렇게 뷰라는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해당 사용자를 불러와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러니까 앱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구성되어 있는 게 요 립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카운트에서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계 데이터 구조를 만든다. 좀 적을까요? 자, 1. First of all입니다. First of all. 먼저 we should define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 그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하나 두 개나 세 개든 어쨌거나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스트럭처는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만들어진 것이 보시다시피 이런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죠. 이 데이터 구조가 있어야지 이 화면에서 이런 데이터가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시면은 두 번째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냐니까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유저를 넣었을 때 화면에서 유저들의 목록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터페이스잖아요.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다른 말로는 컨텍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유저 데이터를 다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일련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we should define a series of processes to deal with our defined data. Defined data structur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잖아요. 유저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죠?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우리가 만든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공할 프로세싱할 일련의 프로세스들. 다른 말로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프로세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쓰이니까 여기서 펑션이라고 씁시다. 일련의 펑션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컨텍스트이고 혹은 다른 말로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것이 바로 여기는 어카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카운트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먼저 get user도 있고 제일 먼저 list user. list user 얘가 맨 위에 있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일단 밑에 있네요. 좀 올려놓겠습니다. 자, list user. list user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뭐예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불러오는 거예요.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턴 뭘 리턴하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해요. 리턴 어 리스트입니다. 어버 유저. 그리고 특정한 어떤 누군가 이 세 명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브루스라고 하는 얘만 딱 불러왔잖아요. 그죠? 어느 하나의 한 명의 어떤 유저 사용자만 호출할 수 있는 펑션이 필요하죠. 그게 get user 펑션입니다. get user 펑션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list users 해서 find입니다. fin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find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일단 이거는 지금 없어도 지금 동경합니다만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get user by params 돼 있습니다. param에 의해서 유저를 가져오는 겁니다. 보시면 inamfind가 있고 inamfind 내에 list users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죠? 요 뒷부분 요만큼이 요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요렇게 fmap까지도 같고 그죠? 요 부분만 요렇게 바뀌어 있죠. map id equal id 되는 것을 요렇게 바꿨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id가 매칭하는 어떤 하나의 유저를 리턴하는 거죠. return a user입니다. 그러니까 매칭 argument matching argument id 요 id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of each id matches 이렇게 해놨겠네요. matches argument id 요게 get user의 역할이고 얘는 뭐냐니까 얘는 param으로서 전달되는 것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id 1번을 찾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이게 ID라는 것을 전달받는 것이 ID라는 것을 안다.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ID인지 네임인지 유즈네임인지 모르고 하여튼 뭔가를 하나의 어떤 맵을 전달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즈네임 크리스 뭐 크리스 M 콜드라고 돼 있네. 예. 호세 발림 브루스 뭐 레더 하여튼 요런 유즈네임을 전달받거나 혹은 네임을 전달받거나 혹은 아이디를 전달받거나 뭘 전달받든 간에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세트만 전달받았다고 한다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네임 브루스를 전달받았다고 합시다. 네임 브루스가 파람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받은 게 요게 어디 갔나? 추석을 해놔야겠네. 오. 이렇게 해야겠네. 자, 요게 파람이 여기에 전달받은 겁니다. 이걸 전달받았으면 얘를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겁니다. 그게 요거요. 요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남올도 마찬가지 예제가 다 나와있죠. 이렇게 이남올 해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파인드랑 비슷해요. 파인드랑 좀 다른데 파인드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르죠. 약간 다른 부분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펑션이에요. 이 펑션이 굉장히 짧은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어떤 핵심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같이 간단하게 제가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임 브루스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파라미터로 왔습니다. list users 첫 번째 이만큼 얘가 리스트 유저즈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첫 번째 맵에서 어디든지 들어가나요? 맵에 얘가 요만큼이 요 맵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만큼을 두고 이남 올 해서 파람즈. 파람즈는 얘라고 가정합시다. 네임 브루스. 그렇죠? 그리고 파람의 키 밸류. 키 밸류면은 네임 브루스가 되죠. 그렇죠? 네임 브루스가 여기 키와 밸류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맵 게 돼서 맵 키. 맵 키 해서 키가 밸류 같은가 그러니까 이것이 파람이잖아요. 파람이고 그리고 리스트 유저즈가 전달되었죠. 그렇죠? 리스트 유저즈에서 요 뭐예요? 맵 키 그러니까 네임 브루스가 일치하는 거. 지금 첫 번째는 네임 호세가 되고 두 번째는 네임 브루스고 세 번째는 네임 크리스잖아요. 그죠? 이 셋 중에서 네임 브루스랑 일치하는 걸 찾아내는데 그걸 찾는 것이 첫 번째는 지금 얘만 전달된 거예요. 얘만 전달됐으니까 얘랑 맞춰보고 아니다. 얘랑 맞춰보고 아니다. 얘랑 맞춰보고 아니다. 따라서 false가 리턴됩니다. 첫 번째 false 리턴됐죠. 자, 두 번째 리스트 유저즈에서 두 번째 항목인 얘가 다시 이 맵으로 전달되죠. 그죠? 맵으로 전달된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남 all에서 파랑 파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임 브루스. 네임 브루스에서 브루스죠. 브루스가 되는 거. 요 브루스를 갑으로 하는 키가 있는지 첫 번째 해보고 두 번째 해보고 세 번째 해보는데 두 번째에서 딱 걸렸죠. 있죠. 그러면 트루로 리턴되는 겁니다. 리턴되는 것은 뭐가 리턴되냐니까 브루스 네임 브루스가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이 통째로 딱 리턴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게 이남 오리 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걸렸으니까 세 번째 날 필요가 없죠. 그죠? 상당히 재밌는 펑션이니까 천천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펑션 형태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컨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카운트가 컨텍스트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 스트럭처 이게 펑션이 이게 모듈이 뭐예요? user ex이죠. 그죠? user ex라는 모듈이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를 구성한 이 컨텍스가 뭐예요? 얘가 account ex 복수형인가요? 단수형인가요? 복수형으로 되어있죠. 그죠? 자, 이렇게 컨텍스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렇게 저렇게 다룰 일련의 펑션들을 정의한 컨텍스트를 정의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 그죠?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비즈니스 로직과 서로 대화할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됩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되는데, 얘가 누구냐니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죠?
뭐 딱 잘라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컨트롤러 같은 건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로직은 데이터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컨트롤러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웹 컨트롤러의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가 첫 번째 하나 있고,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가 이렇게 두 번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유저 컨트롤러가 바로 요 비즈니스 로직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컨트롤러이고, 다른 말로는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exe가 되죠. 이해되시죠? 얘가 얘랑 대화를 하고, 얘는 얘와 대화를 하고, 요게 이번 이 어플리케이션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모든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한 번만 익혀놓으면 두고두고 써먹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덱스 해서 얘가 지금 어카운트 리스트 유저에서 이 어카운트가 누구예요? 얘가 바로 컨텍스트잖아요. 그죠? 컨텍스트. 그래서 다음에 렌더 펑션을 호출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커넥션. 아규먼트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커넥션이고,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이걸 펑션 네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다른 용어로서는 뭐 HTML 파일 템플릿 네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템플릿 네임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아규먼트 혹은 어자인이라고 표현할까요? 보통 어자인. 왜 어자인이라고 표현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큰하고 상관이 있어요. 커넥션. 요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렌더 펑션을 호출하고, 그럼 이 렌더 펑션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에게 요 웹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좀 이따 설명이 또 나올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보시면은 컨트롤러에 있는 이것들을 다 액션으로 표현하죠. 그죠? 액션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이렇게 커넥션과 파라미터입니다. 그죠? 파라미터. 이걸 왜 파라미라 그러는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요것만 바꿔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두 분으로 나눠서 하긴 낫겠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설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